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뭐 미국에서는 PPI 지표, CPI 지표 발표가 되고 오늘은 또 금융통화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 좀 일정들을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이번 주 시장에 중요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지금 이제 경제적인 상황도 있고요. 정치적인 상황도 있지 않나. 이 두 가지를 좀 동시에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업들의 실적까지도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한 주. 다음 주까지도 아마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갈등 상황, 이런 부분들이 지난밤 미국 시장의 오르락내리락, 특히나 미국 시장의 하락을 상당 부분 주도했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많이 들고요. 이런 상황들의 기본적인 배경에는 아마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이죠. 미국의 중간선거라는 큰 빅 이벤트가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경제 현안 말고 새로운 정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뭐 숫자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들은 어떤 이슈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정성적인 상황이다라면 우리는 조금은 더 숫자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게 바로 경제 현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앞서서 최은 앵커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도 발표 예정에 있고 오늘 밤이죠. 그다음에 내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예정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중국에서는 수출입 지표 그리고 중국의 이제 소매 판매까지 발표 이번 주 금요일 예정이 돼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놓고 과연 시장의 반응 결과치에 따라서 전망치는 지금 어떻고 그 전망치에 부응하는 전망치를 넘어서는 결과냐 아니면 전망치에 미달하는 결과냐 미흡한 결과냐 발표에 따라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조금은 좀 다른 그런 상황이 나타났었죠. 오히려 고용지표가 개선이 되다 보니까 통화긴축의 강도를 조금은 더 세게 지금 현재와 같은 강경매파의 지속 가능성, 오히려 인플레이션 잡기에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시장에서 거꾸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분이 통화정책 긴축을 강화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 내지는 평가가 되면서 시장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타났었죠. 이번 주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12일 오늘 저녁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내일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주간실업 청구 건수도 내일 저녁 발표 예정에 있다라는 점 생각을 좀 해두시고요. 모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소비자 물가와 수출입 지표 그리고 미국의 소매 판매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아울러 금요일 역시 소매 판매에 이어서 미시간대 심리지수, 그러니까 기대지수가 발표된다라는 점까지 아울러 좀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시장 전망치 그리고 전월달치를 좀 살펴보죠.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월달 전망치가 0.2% 전월 대비 상승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8.4%죠. 이 부분 사실상 시장에서 이 부분이 시장 전망치보다 조금은 좋게 나오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좋게 나온다라는 얘기는 좀 내려간다라는 얘기겠죠. 물가지수가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된다라면 오히려 시장은 상당 부분 환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통화 긴축에 대한 강화 정도가 조금은 약화 내지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겠죠. 소비자 물가지표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소매 판매 이 부분 역시 우리 시장이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금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저녁 9시 반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금요일 소매지표 전망치가 0.2% 전월 대비 상승.
이 부분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그 전체적으로 시장의 반응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고용이라는 부분, 물가라는 부분, 그리고 소매 판매라는 부분 발표치와 전망치의 방향성에 따라서 과연 시장의 반응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금 전망을 해본다라면 정리를 해드린다라면 고용 같은 경우는 개선을 보이면 지난주에 고스란히 나타났었습니다. 개선을 보이면 통화 긴축의 강도가 강화가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작동을 하게 될 것이고 물가가 하락세를 보이게 된다라면 지금 저 화면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정리한 부분이 있죠. 고용과 물가, 소매 판매 부분 각각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정리한 화면이 PPT 화면으로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용이 개선된다라면 통화 긴축의 강도가 강화가 될 것이고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긴축의 강도가 둔화가 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시장은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응을 하게 될 것이고 금요일 저녁 발표되는 소비가 둔화된다라면 긴축 강도가 둔화될 것이고 소비가 개선되는 쪽으로 나타난다라면 긴축 강도는 조금 더 세질 수 있다, 강력해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하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연준 뭐가 됐건 물가에 가장 포커스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고용 부분에 포커스를 하고 있고 고용에 이어서 소비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만에 하나 고용이 침체, 내지는 고용이 둔화되기 시작하게 된다라면 2, 3개월 이내에 소비 둔화로 이어지게 되고 이 부분은 바로 경기에 대한 둔화가 아닌 경기의 침체를 우리에게 방향성을 알려주는 시그널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은 아직은 좀 과열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나온 지표 보니까 미국에서 실업률 2.7%대로 기대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2.5%가 나왔고 3.5%. 네, 3.5%. 그렇다면은 물가에 대한 우려는 아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좀 보셔야 되죠. 뭐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한은의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미 시장에 다 알려졌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미 시장에 시그널을 여러 차례 던졌었죠. 물론 이제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10월 물가 정점론에 변화는 없다라는 국정감사에서 자신감을 비치긴 했었는데 이 부분 조금은 좀 시장 전반적으로는 의문을 들게 하는 그런 시장 전체적인 경제 지표에 있어서 의문을 들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물론 과거 지표를 가지고는 분명히 10월 정점론 얘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달 물가상승률 5.6%로 줄어드는 그런 모습. 이게 7월달, 8월달, 9월달 2개월 연속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10월 물가정점론에 대한 어떤 그 뒷받침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따져보게 되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동절기가 다가오게 되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에너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었는데 요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죠. 에너지 가격 물론 지난 밤 미국의 WTI 기준으로 $88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긴 했었지만 최근 계속해서 $90 이상에서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이 부분 OPEC+가 결국 11월 달부터 다음 달부터 일간 200만 배럴을 감산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IRA 법을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미국과 OPEC 플러스 국가 간의 대립각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미국이 OPEC 플러스 국가를 압박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많지 않다. 오히려 제한적이다. OPEC 플러스 국가들은 겨울철 동절기를 그들의 수요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대의 시점으로 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 그들 역시 이런 좋은 그들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호기를 놓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좀 해두시고 겨울철 동절기 결국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 아울러서 최근 이제 그 원달러 환율 역시 어제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환율 상승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
부분 결국은 우리나라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10월 물가 정점론 상당 부분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라면 일단 통화당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원자재 가격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환율의 안정화 방향인데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향은 바로 빅스텝, 최소한 빅스텝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BNP 파리바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월 지금 두 차례 금융통화위원회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최소한 50bp씩 두 차례 인상.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 환율 2.5%에서 3.5% 연말 금리를 예측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지금 긴축 행보가 멈추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인플레 지속되고 3분기 기업 실적 진행되고 여기에 이어서 고용 부분 계속 잘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고용이 둔화가 되게 되면 소비가 꺾이게 되고 이 이야기는 결국은 경기에 대한 최후 보루인 소비, 고용 이것마저도 꺾이게 된다면 경기 침체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 생각을 해두시면서 지금 3분기 기업 실적 시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보셔야 되는데 재고 자산 증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과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매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그리고 최근 금리의 급변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자 보상 배율이 지난 분기에 비해서 이번 분기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꼭 챙겨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고 왔고요. 지금까지 신승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